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타입니다. 예, 지금은 오후 5시가 됐는데요. 예, 제가 오늘은 압력솥에다가 찜질방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게 계란이 구워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지금 계란 5개를 압력솥에다가 넣어놨는데요. 물은 4스푼을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 밥하는 기능에다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 그런데 물이 좀 많을 경우에는 이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끓거든요. 그래서 물 조정이 필요한데, 예, 물 조정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두 번 해보다 보면, 예, 물 조정이 가능해지거든요. 그 계란을 더 많이 할 경우에는 물을 좀 추가하면 되고요. 그냥 한두 개할 때는 물을 좀 조금 더 줄이면 되겠죠. 예, 저도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안 하고 그냥 물에다가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원래 계란은 석회질이라서 물에다 삶으면 또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을 한번 해보니까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는 계속 이 방법으로 매일 오후가 5시쯤 되면 계란을 전기 압력솥에다가 이렇게 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취사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한번 이렇게 해서 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냥 보온이 되잖아요. 보온이 되면은 내일 아침까지 예, 그냥 보온으로 계속 두면 여기서 이제 맛있는 계란이 예, 구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